한쪽으로만 씹는다. 아, 그래. 그쵸. 제가 왼쪽으로 씹어요, 주로. 어, 저도 그래요. 근데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한쪽으로 씹는 경향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. 네. 특히 저작근의 발달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약간은 좀 안면이 비대칭적이긴 한데 한쪽으로만 씹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. 네. 반대쪽의 탄력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런 분들도 많죠. 우리 학교 다닐 때. 네, 네. 아우, 고3 때 그냥 이거였죠. 네. 어릴 때부터 아예 침대에서 베개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근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좀 눌리게 하니까 주름도 많이 생길 뿐더러 베개에 눌려서 이 피부가 좀 숨을 잘 못 쉰다고 해야 되나요? 아. 그런 것 때문에도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아, 자면서까지도 이 탄력을 신경 써야 된다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네요. 그러니까. 미간에 주름 안 돼요? 네. 웃어요? 네. 아니 근데 사실 피부 탄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이걸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? 네, 피부 탄력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를 준비를 했는데 네, 바로 이 탱탱볼 테스트입니다. 네, 네. 피부 탄력 테스트. 이거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자, 이게 얼굴에 이제 직각 틀에 그 네. 탱탱볼을 줄로 매단 것을 여기다가 이제 볼을 대고요. 올렸다가 탁 내려서 반사적으로 다시 튕겨나가는 각도를 재는 건데 네. 그러니까 볼에 얼굴에 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 나가겠죠. 네. 그리고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탱탱볼이 얼마 못 갈 거예요. 그래서 그 각도를 보는 겁니다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? 네. 저희는 이미 알아요. 어제 해봤거든요.